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것 이거예요. 이거는 비빔밥. 제가 보라카이 갔을 때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진짜 별거 없이 고추 참치에다가 김치 그리고 짙은 고추만 넣어갖고 맛있게 비벼 먹었던 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수영하고 나서인지도 몰라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추 참치 넣고 이번에는 계란 후라이랑 참기름도 넣고 무생채, 총각김치 그리고 총각김치 줄기 부분 넣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고추장도 넣고요. 여기다가 좀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지금 고추, 똥고추가 없으니까 청양고추 10개만 썰어왔어요. 썰어놓고 캡사이신도 좀 넣어서 같이 맛있게 비벼 먹겠습니다. 조금만 넣을게요. 이 정도만. 사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이거 비빔밥이랑 그리고 작은 컵라면 넣고 찍었는데 그 영상이 뒷부분이 녹화가 안 되고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는 거예요. 청양고추 5개도 같이 썰어왔어요. 한 공기 비볐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5개만 넣으니까 별로 안 맵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넣었어요. 여기는 생김이고요. 이거는 초석잠차요. 비벼야겠죠? 이거 캡사이신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잘 비비셔야 돼요. 천천히. 저는 빨리 감기를 하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원래 맛있는 건 두 번 먹어도 맛있잖아요. 좀 옮기고. 아, 맛있겠다. 4번도 먹겠다. 그때 짙은 고추 비빔밥도 진짜 맛있었는데 청양고추 캡사이신 비빔밥은 훨씬 더 한국적으로 칼칼하고 맛있어요.
확실히 아까 청양고추 다섯 개 넣었을 때보다는 훨씬 칼칼하고 맛있네요. 그때 그 질똥국주가 가볍고 깔끔한 매운맛이었다면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매운맛은 약간 묵직하고 칼칼한 좀 더 무거운 매운맛? 총각김치 넣으니까 씹히는 맛이 있어 더 좋아요. 진짜 지금 방금 편집하는데 하다하다 영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라면을 먹다가 살이 걸렸는데 그거 추스리고 다시 찍었는데 그 뒷부분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스톱하고 다시 왔죠. 고추장도 씹을 때 진짜 맛있다.
원하세요. 자, 자,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두 번 먹어도 맛있고 세 번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비빔밥이었어요. 레시피는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청양고추를 5개에서 10개로 늘렸고 그리고 컵라면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못 갖고 왔습니다. 보라카레에서 먹었던 것도 굉장히 맛있는데 한국 와서 또 이제 별건 같이 별건 없지만 그래서 한국식으로 청양고추랑 캡사이신이랑 생김이랑 참기름 계란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꿀맛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우주 사랑해요.